안녕하세요. 최정한 TV의 최정안입니다. 안. 아버님께도 하셔야 되는. 아, 그래요. 오늘 언박싱은 대체적으로 갖고 싶었던, 갖고 싶은 거 다 있잖아. 그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평소에 애정해서 소유하고 싶었던 애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웃돈을 주면 살 수 있더라고요. 네, 오늘 한번 기분 좋게 언박싱 시작해 볼게요. 스타트! 이거는 사실 들어가는 리스트가 아니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 신발 그거 같아. 헌터 장화처럼 갖고 있는지 오래됐는데 실제로 신은 지 얼마 안 돼. 오니츠카 타이거란 신발에 이 발렌티노랑 협업했을 때 신발이 몇 년 됐을까요? 4, 5년 더 됐나? 이게 제가 왜 안 신는 줄 알았을 때만 해도 어글리 슈즈가 너무 유명해서 얘를 자꾸 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보니까 아디다스 삼바에 이어서 다음 주자가 오니츠카 타이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자주 신는 걸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걸 신고 언박싱 시작해 볼게요. 이거 뜨거운데? 이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갑? 땡! 아. 땡! 땡땡땡! 뭐겠어? 딩동댕. 네. 갖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눈에 띄는 애가 정말 이 에르메스 시프레 샌들이었어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뭔가 시원하면서 갖고 싶은 느낌 들지 않나요? 무조건 저는 이제 화이트를 주장했고, 이 신발을 사려고 매장을 가도 항상 이 신발은 매장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크림에서 럭키하게도 웃돈 좀 얹어서 샀습니다. 구했어요. 두 번째. 아. 네, 아시스. 정말 이것도 우리 좀 패션 좀 아는 사람들 많으시죠? 젤카야노 화이트 미드 나잇이에요. 이게 만약에 매장이나 시중에서 만났을 때 가격은 15만 원이면 되는 애인데 만날 수가 당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만나? 또 웃돈 줘. 웃돈 주면 와. 봐요. 일단 이 핏감이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스포티한데 제가 들고 있는 차기는 거의 다 맞는, 어울리는 그런 아식스의 젤카야노입니다. 화이트 미드나잇을 선택했어요. 또 여름엔 화이트 이런 실버의 이런 청량감이 또 좋은 것 같아서 포인트로 사고 싶자, 이쁘자. 웃돈 주면 돼요. 너무 귀여워. 딱 봐도 벌써 귀엽네. 티어. 여기 티들이 들어있어. 선물인가 봐. 양말. 귀여워. 초록색. 내가 좋아하는. 아, 귀엽다. 그래서 이렇게 밝게. 아, 한번 신어서 보여줘. 아, 이거 알이다, 알. 됐어. 아이씨. 발바닥 너무 귀여워. 내가 허리 넣으면 잔디 누워서 아이고 좋아. 아 행복해. 막 이래야 되나? 우와. 열심히 보여주시. 귀엽지? 응. 여름에는 야외 이제 외출했다 집에 오면 발을 많이 씻지 않나요? 발 씻을 때 바디 옷이 작아지고 막 일단 근데 예전부터 필요했던 게 푸샴푸였어요. 들어와서 샤워기 이렇게 틀고 툭툭툭툭 해가지고 어떻게 씻는지 알죠?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막 이렇게 씻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씻으라고 해서 제가 더마비 데어 프레쉬 푸샴푸를 한번 주문해봤어요. 기사를 보다가 기자님들이 이거를 여러 가지 써보고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기자분들이 다 얘한테 점수를 많이 줘서 저도 모르게 바로 들어가서 바로 구매. 가격이 7,800원 정도였는데 발단 발냄새 근본부터 뿌리 뿌자 좀 잘 씻었나요? 신발도 매장에서 못 샀잖아요. 없어서.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애도 매장에서 사기가 쉽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일 선물로 이걸 사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아이템이었는데 짜잔. 오, 귀엽다. 예쁘지? 이렇게 참을 하나씩 달고 다니면 귀엽거든요. 자, 이제 참까지 했고, 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특별히 잠깐 플리즈. 제가 베트남 푸꾸옥편에서 스태프들 선물을 준비했더니 그 선물하는 그 핸드폰 줄이 너무 예뻐서 채소 여러분들이 이 라인 줄 많이 물어봤었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갑작스러운 이벤트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갔던 영상들을 추천을 해주시거나 감상평을 남겨주신 분들을 어떻게 뽑을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정성? 아, 찐채소 아니면 어떤 편이 재밌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편이 재밌었는지 평을 남겨주시면 저희 도입이자 제작분들이 그 소울을 약간 그분이 오시나 봐요. 신기가 있나 봐요. 그걸 알아본대요. 오랜만에 찾아온 언박싱. 전 좋았는데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이런 날 또 만나요. 안녕.